김영식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러려고 한건 아닌데 일요일엔 김영준이 멋진 날. 아 김영준 씨, 김영준 씨. 내가 노출증이 아니라 당신이 노출증이잖아 김영준 지금. 씨, 여기 엄연한 토요일쯤 마! 김영준 씨. 내가 트위치를 사랑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준 맞짱 토론 6회차 진행을 맡은 김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토일 중 가장 최고의 하루는 이라는 주제를 두고 두 분의 농객분들과 막장 토론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서동현 살아있는 노가고의 이타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맡은 이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동생들. 토요일 맡은 농객님, 고려대학교 눈썹 문신 알바생, 미쳐버린 사수생 김영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눈썹 수술 맡고 있는 네, 토요일 맡은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타경 농객님의 금요일부터 자료 제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 자료 먼저 띄워주시죠. 불금은 킹정이죠. 불타는 금요일, 흔히 줄여서 불금이라고 하죠. 현대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예시가 아닐까 싶은데, 줄임말 현대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보다 제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일단 가볍게 금토일로 시작을 할게요. 한자를 보면 쇠금, 흙, 토, 날, 일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쇠를 보면요. 쇠는 어디서 나오냐? 흙의 일부예요. 흙에서 자석으로 땡겨다가 그거를 모아놓은 게 쇠고, 그리고 흙은 만물의 근원이죠. 우리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곳. 그리고 날, 일, 뭐 이건 날로 먹겠다는 얘기죠. 버리면 될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날먹하겠다. 김영준 씨? 예. 흙 먹어봤죠? 어릴 때 놀이터에서 자주 퍼먹었어요. 아, 흙을 먹어봤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타영 씨? 네? 금리빨 있어요? 다 씹어 먹어줄게. 제 자료 제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원래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쉬기 때문에 이 방송에 오셨고, 주 5일째 전에도 일요일 쉬었어요. 현대인들 힘들게 쇠빠지게 일하고 나서 쉬는 기간이 있어야 우린 다시 또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꼭 필요한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우 씨? 김민우 농객님. 한 분씩 말씀해 자, 주시죠.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아, 먼저 하십시오, 김현주 농객님. 아, 네, 일단 그저 방송 무슨 요일이 합니까? 토요일이죠? 이상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금, 토, 일이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요일은 요일 중 단연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금속, 금. 이미 뭐 게임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귀중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골드예요, 골드. 금입니다. 이 금을 요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우리가 금요일을 금처럼 여겨라 라고 한 뜻이에요. 단연 일주일 중 최고의 하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타영 씨? 네? 당신 금사빠입니까? 저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죠? 접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4번 아. 자료 보여주세요. 저 우리 국내 금값 자료입니다. 금값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 마치 네. 코인처럼 어디까지 떨어질 줄 모르고 저 지옥불까지 떨어지는 저 값을 보세요. 박살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저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귀중품. 뭐예요?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이아입니다. 금이 아니고. 김영준 씨? 요즘 누가 있는 금을 그대로 사죠? 해당 자료는 사실은 비트코인 골드라는 이름의 코인입니다. 누가 요새 금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금광이 따로 없어요. 아직도 안산 흑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이라는 글자는 말 그대로 행운 그 자체예요. 마법의 글자입니다. 괜히 골드라는 단어가 붙은 게 아니란 말이죠. 비트코인 골드가 아니라 비트코인 흑, 비트코인 해. 였으면 이렇게 떡상을 했을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 저거 한 개도 못 사잖아. 저 13만 원인데요? 네. 이타영 씨? 넘어가시죠. 제 자료를 보여드릴 때가 온것 같죠? 내일 애들 중간고사입니다. 1시간 반 뒤면 중간고사라고요, 애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요일.
현재 최고의 하루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월요일에 시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금요일이 제일 값지지 않을까요? 주말이 남아 있는데. 제가 추가 반론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자, 월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면 가장 괴로운 날은 바로 일요일이죠. 빨리 끝나고 다음 금요일이 와야 우리는 시험이 끝이 나고 토요일 날놀 수가 있어요. 시험이 빨리 끝나야 기분이 좋지. 어떻게 응? 시험 하루 전날이 좋겠습니까? 공부해야 돼요. 잘못된 증거를 가져오셨습니다. 김영주 씨? 이상입니다. 네. 넌 토요일에 연애하잖아. 저는 사시사철 연애를 해요. 바로 갈아탄다. 계속 여자친구가 있었다? 흙그 자체네요. 모래알. 그럼요. 그럼요. 지금 모든 솔로분들을 손절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2-2번 자료로 김민우 농객님 반론 한번 자료 제시로 반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우 씨가 자꾸 제 채널 영상을 매주 들고 오시길래 저도 제 채널에서 항상 가져왔어요. 김민우 씨? 네. 골드 가야죠. 골드 언제 가죠? 일요일이요. 그렇게 골드를 갈망하시면서 금요일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금요일을 부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못 올라오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니도 슈가 랭안 돌리면 실버잖아. 저는 현재 골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골드로 일요일에 다음 주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씨? 같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우 농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뭐 현대인들, 뭐 사회인들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뭔가 싶으실 거예요. 아까 김민우 농객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회인들의 뭐 애환, 열심히 못 빠지게 일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해당 자료는요. 사회인들이 퇴사를 생각하는 요일이에요. 자, 수치를 잘 보세요. 금토일만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136회, 토요일 78회, 일요일 84회, 토요일이 퇴사를 생각하는 날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만큼 무슨 말이에요? 기분이 좋단 거죠. 소중한 거예요. 다른 날은 퇴사할 생각에 그냥 열이 뻗쳐가지고 힘든단 겁니다. 그만큼 토요일은 소중한 거예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안락한 보금자리 같은 곳이란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김영준 씨? 먼저 말씀하세요. 대학원 갈 생각 있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김영준 씨? 네, 말씀하시죠. 그래, 너가 퇴직하면 다 책임질 거야? 아니,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죠. 이런 무책임한 그래도 발언을. 토요일 날 퇴직하신 분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요일 날 퇴직하는 거, 금요일 날 퇴직하는 거 책임지실 겁니까? 저 136명 이타경 씨? 지금 확진자보다 적게 나오니까 뭐 책임은 질수 있겠죠. 그럼 저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요일엔 짜파게티 요리사죠? 이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 이 CM송, 이 CF, 우리가 짜파게티 열풍이 분 이후 보람튜브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 모두 여러분들 바로 일요일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먹방 유튜버들이 어떻게 탄생했겠습니까? 일요일에 결국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이 흥겨운 멜로디가 여러분들 인생에 자리 잡으면서 여러 이제 산업을 부흥시켰죠. 이 본질은 결국 일요일에 있다. 이런 모든 먹방의 결국 유튜브의 그 카테고리와의 첫 시발점을 낳은 일요일, 정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최고의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씨? 네. 너 오늘 부대찌개 먹었잖아. 니도 같이 먹었잖아. 저는 안전 먹었습니다. 금요일인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김민우 알겠습니다. 농객님, 알겠습니다. 김민우 씨, 예? 자료 다시 띄워주시죠. 일요일엔 짜파게티 요리사, 보람튜브 하나씩 털어드리겠습니다. 보람튜브 일단 짜파게티로 성공한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짜왕이다. 짜파게티와 유사한, 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짜파게티가 아니라 짜파구리입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님, 청와대 가서 맛있게 드셨죠? 요즘 대세는 짜파게티에서 짜파구리로 갈아탄 지 오래입니다. 그걸 가지고 일요일에는 뭐 짜파게티라면서 추억을 들먹이시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세대학교 출신인데요? 너 미쳤어? 네, 저는 학력이랑 상관없어요. 저는 토요일만 달면 됩니다. 존중해요. 김영준 씨, 감사합니다. 김영준 실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뻔뻔함 일단 알겠습니다. 네,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6년 엠넷에서 방영된 쇼미더머니 시즌5에서 나온 유행한 짤이에요. 1이네요. 조만간 일 없네요. 일이 없다. 실제로 4년 뒤인 2020년 1이네요 레코드는 공식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해체를 발표하면서 이 밈은 그야말로 성지가 되었어요. 일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이죠. 김민우 농객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토론장을 나가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자료는요, 조선 왕조실록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잘 보시면 저기 훈민정음으로 딱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토론이라고 써 있고, 귀중한 토요일에 뭐 하고 놀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선조 때부터 이 귀중한 토요일에 무엇을 하고 놀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이미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김형준 씨? 김형준 씨? 아, 먼저 말씀하세요. 아, 먼저, 네. 먼저 하시죠. 네, 먼저 하시죠. 아, 먼저 하시죠. 저거 중세국어 발음을 한번 읽어주시죠. 아, 읽어드리면 됩니까? 토론 귀중한 토요일에 뭐하고 놀까? 라고 읽습니다. 김형준 씨? 네. 방금 뇌절인 거 포인트 느꼈죠? 아니요. 일취월장이란 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닙니다. 이걸 부정하면 트와이스 다현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일요일이 줄 수 있는 영향력, 이 그 다음날로 다가오는 월화수목금에 이만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일은 일요일밖에 전 없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토요일날 뭐 술을 마시고 금요일날 술을 마시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요일날 취하면 또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요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푹. 벌써 이제 자격지심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자, 일단 방금 전에 그 방송 제목이 이제 놀토죠? 그리고 이 월요일 주와 우리의 추억을 함께한 우리의 어린 시절, 그 월요일 주와를 외치던 스펀지밥. 월요일 좋아. 일요일이 빨리 지나가고 월요일이 오길 바라는 거예요. 일요일에 술 마시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스폰지밥이 그렇게 좋아하는 월요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요일이 어떻게 소중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게살버거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합니다. 스폰지밥 저거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옐로우. 금색입니다. 이상입니다. 옐로우. 골드죠, 골드. 저거 오바이트한 토 색깔입니다. 아우, 더럽네요. 토 역시 더러운 글자. 알겠습니다. 당신 토 색깔 저래요? 그렇습니다. 아우, 술 마시면 안 되겠다, 제가입니다. 영화배우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국어 좋아하시죠? 심지어 점층법으로 말하셨어요. 토 달지 말아라. 말 그대로예요. 토는 달지 말아라. 토는 달력에서 빼라. 요일에서 공식적으로 제외가 된 거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토론장을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 달력에 달지 마. 토 달력에 달지 말어. 토 달력에 달지 말라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하등한 금요일, 일요일과 자리를 함께 두지 말도록 하여라 라는 신부 선생님의 그 깊은 뜻을 특히 기억을 못하십니까? 문맥을 알면은 토요일을 달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감히 금요일, 일요일과 같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월한 토요일을.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지금 꼬탈배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신구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것입니다. 5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씨, 5번 자료? 뭐 일요일은 뭐 짜파게티 요리사? 고작 짜파게티 한 봉지 먹는 게 추억입니까? 놀토가 추억이죠, 여러분. 우리 그 신발 주머니 휘두르면서 그 안에 있는 막 우유 터지고, 어? 그냥 가정학습지 받아가지고 막 가는 그런 놀토 기억나십니까? 그게 진짜 추억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까지 함께 공유하는 그게 진짜 놀토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추억은 아까 김민우 농객님이 두 번씩이나 토요일에서 나오는 방송을 가지고 오셨죠? 그 추억의 일부들이에요, 그 방송들을 다. 놀토가 진짜죠. 토요일이 진짜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놀토가 없다지만 아예 노는 날로 바뀌었죠? 발전까지 했습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모두 쉴 수 있는 날로.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뭐, 네. 당신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죠? 토요일 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토요일 날 학교를 안 여는데요? 네. 학교 안 열어도 행복하게 될 수 있죠. 일단 알겠습니다. 뭘 자꾸 아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방송 프로그램 얘기가 나와서 제가 시청률에 대해서 조금 1등과 3등에 위치한 프로그램이 모두 일요일 방송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행복을 책임졌던 일요일 방송들입니다. 일요일 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최고의 하루는 일요일이다. 절대로 다른 요일이 침범할 수 없는 요일이 일요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 씨? 한 번씩 먼저 하시죠. 천천히 네. 말씀하세요. 김민호 씨. 네. 일요일에 시청률이 높은 이유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이유죠? 다음 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일하러 가야 돼서 할 수 있는 게 TV밖에 없는 거예요. 시청률이 높은 겁니다. 나가 놀기도 힘들고
술도 못 먹고 그러니까 TV밖에 볼 게 없어서 시청률이 높은 거예요. 행복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박 2일하고 계획 콘서트 봤던 사람들 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저도 봤어요. 아, 다 불행한 사람들이다. 자, 아까 하던 한자 마저 가져왔습니다. 토요일 밑에 봐주세요. 밑에, 맨 밑에. 네, 유의어로 있는 말 중에 반공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은 공부하고 반은 일하다. 놀토에서 따온 거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잘 보시면 반공, 토요일은 즉 반공. 무슨 말입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날이에요. 토요일을 무시한다? 이건 그냥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저는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타윤 씨의 자료 제시가 좀 필요한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아, 이제 왼쪽 자료는 이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때를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자료는 금요일이 공휴일일 때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원래도 쉬는 날 맞습니다. 네, 원래도 쉬는 날이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물어보실 수 있지만 추석이나 설날이 주말이면 기분이 좋을까요? 금요일에 공휴일이 있을 때 비로소 황금 연휴, 황금 real gold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 금토일 중에 방점은 당연히 금요일이다. 아, 이타경 씨 스스로 이 또 폭탄을 터뜨리시는데 우리 대체 공휴일이라는 게 있죠. 금요일은 원래 일 끝나면 다음 날이 행복한 토요일이라 밤에 놀 수 있어요. 일요일에 주말이 그날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 대체 공휴일이라서 월요일로 넘어가서 우리가 월요일이 너무 싫은데 그때 딱 줍니다 휴일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애매한 요일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금요일 저녁에 쉬고 토요일 행복하게 연달아 쉬고 가기 싫은 월요일에 딱 줄 수 있게끔. 적어도 금요일보다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에 있는 것이 황금 연휴, 진짜 연휴를 만들어주는데 더 큰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준 씨? 네. 저 날짜 계산 잘 못해가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이제 원래 어떻게 갔죠? 야야, 잘 봐서 갔죠. 넌 사수했잖아. 넌 오수자다. 난 한마디 했잖아 이제. 조용히 해. 원래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되듯이 금요일이나 요일이 있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존재하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너무 그렇게 열내지 마시고. 네, 토요일과 일요일 원래 쉬는 날 저도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타영 씨? 저거 아래 사진 뭔 광고야? 지금 뒷광고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재방송입니다. 네, 자, 두 분이 솔로인 이유죠? 우리는 토요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만나기 좋은 날은 토요일이에요. 우리 첫 만남, 연애가 성사되기 딱 좋은 날이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갈고리를 던질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일요일은 다음 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금요일은 애초에 일한 날이라서 만나기가 좀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만나야 여러분 어떻게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여러분이 그렇게 적이고 싶지 않잖아요. 나랑 솔로 부대 있고 싶어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애하고 싶으면 토요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참 부럽네요. 김민우 씨, 동정표 팔지 마세요.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 달지 마시고요. 이거 써먹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다섯 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 첫 소개팅 토요일이었는데요? 그건 토요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토요일은 확률을 올려줄 뿐이지 0 곱하기 100은 0입니다. 금요일이었으면 됐을 텐데. 아하. 일요일에 할걸. 많은 노래에서 이 금요일의 타락성, 금요일의 부정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주일은 월화수목 금금금 가득 쌓인 업무 때문에 쉴 틈틈틈 없어졌어. 월화수목 금금금 달리고 달리고 달렸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금요일은 결국 그 고단과 불행과 힘듦의 상징이죠. 이것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도배를 시키는 이런 상황이 절대 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노래는 풍자를 했고요. 이타영 씨는 결국 금요일이 독재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보셨는데 이건 정말 우리네 인생에서 끔찍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가 자료로 김민우 농객님의 의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주 4-2번 자료. 자,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운동이 어디죠? 사실 복근과 하체 운동이에요. Don't skip leg day라고 해서 하체는 좀 빠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하체를 싫어해요 우리는.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근데 보시면 언제예요? 대체로 루틴을 짜면 금요일날 하체를 하게 됩니다. 금요일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요일날 하체 운동을 빠지는 사람도 많죠. 왜? 힘드니까. 금요일은 고통스러우니까. 제 전공을 살려서 한번 김민우 농객님의 의견에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부 하기 싫은데요? 전 롤만 할래요. 골드거든요. 실버잖아 당신.
골드입니다. 김영준 씨, 제가 실버고요. 아까 제가 하체를 봤는데 금요일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본인? 저는 월화수목토 하체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금, 토, 일 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특히나 김민우 농객님은 보시면 뭐 친일 제국주의 옹호론자이신 것 같고요. 마치겠습니다. 일요일은 안 되겠네요. 이타영 씨? 네? 스미마셍. 하이! 아리가또. 네, 자, 안 그래도 마침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펜가 회사에서 발표를 한 요일별 주문량 순위입니다. 자, 월요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속한 요일 중에 일요일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일요일날 현타가 시기에 오고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얼마 받으면 저렇게 많이 주문을 합니까?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으로 토요일. 토요일날에는 할 것도 많고 재밌는 게 많고 스트레스도 안 받기 때문에 토요일날 주문하는 주문량이 가장 적은 겁니다. 김영준 씨?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저거 좋아요? 좋던데요? 나 진짜 모르겠는데 뭐예요 이거? 본인 아까 책상에 있던 건데요? 책상? 아니 책상 이게 피임 도구 이런 겁니까 혹시? 어떻게 보면 비슷한 돼요? 목적이죠. 아 진짜 몰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한번 검색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 필수품이에요. 제가 일단 마지막 자료 제시를 할게요. 마지막 자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일요일엔 김영준이 멋진 날. 김영준 씨는 이제 2019년 9월 김영준 씨. 내가 내 빅파이 그만 갖고 오라 그랬지. 김영준 씨 왜 자꾸 무지성으로 내 벗은 모습을. 혹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노출증이 아니라 당신이 노출증이잖아 지금. 김영준 씨 여기 엄연한 토요일 마! 김영준 씨 내가 김영준 씨 다시 자료 일단 가십시오. 네? 누구 사장이 엄마? 네? 김영준 씨 세일 거 하고 일단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죠. 단상치도 보고 일단 얘기를 하고 또 말씀하시죠. 잠시 토론장에 소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지성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이 시청자분들이 또 저희보다 어린 시청자분들도 많고 이런 그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 대화와 협의 자세를 보여주셔야지 이 폭력과 무지성의 자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김영준 농기님이 좀 개인적인 감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부들부들하지 마세요. 일단 얘기를 좀 듣고 부들부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들토들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김영준의 멋진 날 2019년 9월 8일의 요일이 일요일이네요. 예. 그날에 김영준 얼마나 스스로 멋있다고 저러고 있었겠습니까? 일요일에 짱짱맨은 나야나 김영준씨 이제 내적 모순을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호씨? 네? 금요일 운동 루틴 지켰어요? 지켰으면 몸이 저럴 리가 없죠.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김민호씨? 네? 그럼 일요일에 탱가 시켰어요? 일단 방송 끝나고 검색은 해보려고요. 아까 봤다니까 내가 책상 위에서. 아,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남았나요? 자 그 한자를 들고 오셔서 저도 한자를 들고 왔습니다. 금요일 금이라는 그 한자의 다른 뜻은 성시김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 본인들 이름이 특히나 뭐 김민우 씨 뭐 그렇게 굿즈 그 열심히 팔아 먹으면서 애들 고열 빨아 먹으면 좋아요? 적자 슈발라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름을 그 토영준 일민으로 바꾸지 그래요. 그냥 아예 호적상 이름을 그렇게 자기 모순 하시면서 본인 성함 해석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지금 즉시 토론장에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 성은 쇠 김자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김자입니다. 뭔 개소리죠? 군대 가서 땅이나 기시고요. 네, 너도 갈 거고요. 네, 토달지 마세요. 일단 전 군필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토론 결과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회차 금토일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아이 빨리.